유니크한 비누향의 끝판왕입니다. 그 모임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다 물어봤대요. 이 향수 뭐냐고. 제가 이걸 뿌리고 나가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야. 너무나도 우아한 꽃비누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해주시는 향수 컨텐츠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은 청초하고 깨끗한 비누향 7가지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로 이건 진짜 미쳤다 하는 제품들만 모아 보았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고고! 자, 향수 추천을 하기에 앞서서 제 봄 향수 추천 영상 보셨나요? 거기에서 제가 인생 향수 만났다 했던 그 향수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퍼퓸드 말리의 발라야. 여름 향수 추천 영상에서 와, 이건 또 다른 제 인생 향수입니다 했던 요 에따리브르 도랑주의 엑시더킹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이엔드 니치 퍼퓸 부티크인 라틀리에드 퍼퓸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퍼퓸드 말리랑 에따리브르 도랑주가 라틀리에드 퍼퓸의 파트너 브랜드라고 해요. 이런 인연이? 라틀리에드 퍼퓸은 1948년 프랑스 칸의 작은 향수 부티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전 세계의 보석 같은 니치 향수를 엄선해서 소개하는 부티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퍼퓸드 말리의 발라야, 에따리브르 도랑주의 엑시더킹, 밀러 에리스의 티토니크와 시크릿 가드니아,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제가 정말 인생 향수라고 극찬을 했던 그 발라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뿌리고 나가잖아요. 무조건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야. 나의 향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향기가 일단 너무 좋고 존재감도 우수한 그런 향기예요. 너 향수 못 뿌렸어? 이 이야기를 무조건 듣습니다. 진짜 거의 안 들은 날이 없을 정도로 호드백 왕 향수예요. 뭐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조금만 한 번만 촉 뿌려도 발향력, 지속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얘는 써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데일리로 사용할 때는 목 뒤나 앞쪽에 한 번만 뿌려주고요. 오늘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해야 하는 날에는 네 번 정도 뿌리거든요. 발라야와 저가 합체가 되면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하! 그렇다고 얘가 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딱 맡으면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예요. 처음에 딱 뿌리면은 되게 시트러스함도 느껴지고요. 오렌지 플라워 향도 느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닐라와 머스크의 조화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제가 바닐라 향을 원래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이 발라야에 들어있는 바닐라 향은 진짜 아, 내가 알던 그 바닐라가 아니다. 바닐라 향이 많이 느껴진다기보다 바닐라의 따뜻한 느낌을 잘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발랄하지만도 않고 또 마냥 묵직하지도 않게 산뜻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아, 얘 맡으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냐면 진짜 큰 하얀색 실크 원단 있죠. 진주빛 실크 원단 위에 어떤 소녀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오렌지를 같이 먹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떠올라요. 얘는 그리고 사계절 내내 다 뿌려도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잖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푹푹 찌는 여름에도 얘 너무너무 잘 쓰고 다녔어요. 가을, 겨울에는 더 잘 어울려. 이제 발라야의 시대가 왔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그냥. 진짜 쓸 때마다 느끼는데 돈값을 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매장에 가서 시향착향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추천! 자, 그 다음 엑시더킹입니다. 아, 진짜 미쳤어,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향들은 다 미친 향수들입니다. 너무 좋거든요. 와, 얘는 유니크한 비누향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촉촉하고 깨끗한 비누 거품의 향이에요. 그 약간 이끼의 우디함도 느껴지고 스파이시함도 살짝 느껴지고 너무나 매력적인 중성적인 향이에요. 뭔가 이거는 파우더리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라기보다 진짜 그 비누 거품의 향이 떠오르거든요. 얘는 전형적인 그런 비누 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맡으시고 오잉?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계속 맡다 보면은 어느 순간 중독되어 있다. 한 번 맡으면 계속 맡고 싶어지는 향이에요. 이렇게 내가 좋은 향기를 찾았다라는 것에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오빠가 친구들을 만날 때 이 향수를 한번 뿌리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다 물어봤대요. 이 향수 뭐냐고. 그만큼 피드백이 확실하고 인기가 좋았던 그런 향수입니다. 뭔가 뻔한 알데하이드 향에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써보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그 촉촉한 거품과 뭐 자스민, 릴리, 장미 등의 꽃향들이 막 동시에 다가오면서 막 파우더리함이 막 느껴지고 갑자기 비누향 오고 스파이시함 오고 정말 이 향의 변주가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얘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 엑시더킹.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 이 이름 때문에 구매한 것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에따리브르 도랑주만의 그런 실험 정신, 도전 정신이 담겨있는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이름만 들으면 되게 강렬한 향수일 것 같은데 막상 맡아보면 정말 반전 매력으로 은은하고 청초하다는 거. 에따리브르 도랑주라는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하자면 2006년에 프랑스에서 탄생한 하우스이고 실험적인 표현과 강한 개성으로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향을 선보이며 향수의 이름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향을 섬세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하우스예요. 은은하고 포근한 향, 비누향, 머스크향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시향착향 해보세요. 추천!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이 밀러 에리스라는 하우스의 두 가지 향수입니다. 밀러 에리스라는 하우스가 좀 생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볼게요. 2000년에 런던에서 탄생한 하우스이고 자연의 향기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일상의 행복을 선사하는 꾸띠르 퍼퓸 하우스라고 해요. 이 하우스의 매력 포인트가 바로 친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친환경 소재의 보틀과 패키지를 사용하고요. 동물성 성분,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브랜드라고 합니다. 첫 번째 향수는 바로 티토닉입니다. 제가 밀러 에리스 하우스의 향수들은 처음 접해보는데 제가 소문만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 티토니크 진짜 말 그대로 홍차향 그 정석입니다. 근데 이 홍차가 유치하고 뻔하다?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욕조에다가 홍차를 그득그득 담았는데 레몬이랑 막 꽃잎들을 막 동동 띄워놓은 거야. 거기에 목을 담근 후에 홍차를 또 마셔. 마시면서 막 스파를 즐기다가 나왔을 때 날 것 같은 그런 향? 너무너무 상쾌하고 프레쉬 그런 느낌의 홍차향이거든요. 홍차향의 향수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청초한 느낌의 홍차향은 처음 맡아보거든요. 얘는 진짜 사계절 내내 매일매일 뿌리기 좋은 데일리 향수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얘가 밀러 에리스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해요. 얘는 진짜 딱 맞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노을이 지고 있는 바다 앞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앞에서 너무 씁쓸하지도 떫지도 않은 새콤하고 달큰함이 느껴지는 홍차를 이렇게 홀짝홀짝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떠오르거든요. 시원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전혀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은 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볍게 뿌리기 좋고 차향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향 맡으면 반하실걸요? 얘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파우치나 가방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여러분 지금 이거를 사면은 동일한 향의 60ml짜리 바디워시도 같이 준대요. 이건 뭐 그냥 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바디워시랑 같이 사용해주면 발향력이 더 좋아지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사용해보세요. 시크릿 가드니아입니다. 이건 진짜 내 취향 저격이다 했던 향수거든요. 너무나도 우아한 꽃향기가 풍성하게 나는 꽃비누향? 얘를 맡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향이 나는 꽃비누향으로 바디워시를 하는 이모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이모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거를 맡는 순간. 근데 그 이모가 우아한 여성 그 자체였어요. 얘는 진짜 나이대 상관없이 모두가 뿌리기 좋은 향이에요. 어렵거나 무거운 그런 향이 아니고 지적인 우아한 꽃향이라고나 할까? 런던의 비밀스러운 정원의 가드니아 꽃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라고 해요. 진짜 그 설명이 딱 정확해요. 얘는 맡았을 때 쨍한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미스테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매력있달까? 발랄한 소녀가 아니라 나 오늘은 좀 우아한 여성이 돼보고 싶어. 분위기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할 때 뿌리기 좋은 향이에요. 뭔가 썸 탈 때보다는 첫 데이트 할 때 뿌리기 좋은 그런 향? 이름처럼 가드니아의 향이 메인으로 있는데 가드니아 사방에서 유자랑 배가 막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자스민과 머스크가 묵직하게 또 분위기를 눌러줘서 경쾌함과 우아함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얘네 둘 다 바디워시 증정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분위기 있는 우아한 꽃비누향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추천! 다음 향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레데릭 말의 오드 매그놀리아입니다. 아 얘는 진짜 여러분 프레데릭 말에 이런 향기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아서 바로 구매 결정을 했던 그런 향수입니다. 제가 룩셈부르크 가는 날 면세 찬스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전 이제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향수 하나만 고집해서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향수를 뿌리지? 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시향을 되게 많이 하러 다녔어요. 마음에 드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연찮게 얘를 맡아봤어요. 오드 매그놀리아를. 근데 이거야. 너로 정했다. 오드 매그놀리아로 정했다. 전혀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깨끗하고 스파크
스타일링한 경쾌한 매그놀리아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누향 추천 영상에 가지고 온 거예요. 매그놀리아 비누 거품향? 되게 차가운 상태 비누 거품향이에요. 진짜 얘를 뿌리잖아요? 룩셈부르크가 떠올라. 진짜 저 룩셈부르크에서 이것만 뿌리고 다녔거든요. 얘는 진짜 성별 상관없이 남녀 공용으로 무조건 추천드리는 향이에요. 아, 나 너무 독한 향 싫다. 난 좀 경쾌하고 산뜻하면서도 뭔가 좀 유니크한 그런 향, 그런 꽃향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뭔가 프레데릭만 하면은 진짜 니치 향수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난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뻔하지도 않아서 무조건 강추드리고 싶은 향이에요. 뭔가 매그놀리아 스파클링 에이드 마시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좋다. 취향 저격이다. 짜잔! 패사드의 In Hindsight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진짜 너무 향기가 우아하고 깨끗한 장미 비누향? 근데 얘가 장미라고 해서 뭔가 로즈 향만 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막 동시에 느껴져. 그런 꽃비누의 향이에요. 아, 얘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맡으면. 아, 제가 이걸 뿌리고 나가면은 남자들의 반응이 좋더라고. 반응이 좋아. 뭔가 소개팅 나갈 때 뿌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흰색 원피스 입었을 때 얘 뿌리면은 진짜 끝! 제가 패사드라는 이 브랜드를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2년 전에 친구랑 부산에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는데 핸드워시가 패사드의 미드 마운틴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패사드라는 브랜드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향기 너무 좋다 하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향수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서 향수 세 가지를 다 시향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향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미드 마운틴 핸드워시 향이 진짜 짱입니다. 짱. 지속력도 너무 좋고. 아무튼 간에 제가 그때 이제 이 In Hindsight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한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 이게 한국 브랜드인데 뭔가 감성도 너무 힙하고 향이 너무 좋아. 지속력도 좋아. 진짜 이 퀄리티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좋은 브랜드를 알아냈다. 지금은 이 향수가 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패사드를 알게 됐을 때는 이제 막 유명해지고 있는 그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내가 또 좋은 향기를 먼저 알아봤구나. 내 선택은 늘 틀리지 않구나. 얘는 많이 뿌려도 전혀 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패사드 매장에 가셔서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예스의 누드 인 포그. 와, 근데 여러분 얘는 있잖아요. 와,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비누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비누향이고 근데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게 뭔가 뿌연 느낌의 비누향이에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막 씻고 나온 느낌이야. 얘도 한국 브랜드인데 향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살짝의 그 약간의 매캐함도 있고요. 스파이시함도 느껴지거든요. 아, 뭔가 이게 또 뻔한 느낌은 또 아닌데 매일 뿌리기 좋은 그런 비누향 그 자체. 이게 막 도브 비누향이 아니고 깨끗한 무향 비누로 내 몸을 뽀득뽀득 씻고 스팀 사우나 쫙 하고 나왔을 때 내 몸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그 사람. 미스테리한 그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뿌려도 좋은 살냄새? 비누향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누드인 포그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얘 뚜껑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그게 조금 아쉬워요. 뚜껑만 조금 신경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얘도 좀 제가 많이 뿌리고 다녔는데 진짜 데일리로 막 뿌리기 좋아요. 다른 향수들이랑 매칭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레이어링용으로도 강추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청초하고 깨끗한 비누향 7가지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향수를 찾으셨나요? 이 중에서는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향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틀리에드 퍼퓸 이벤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